네 가지 타이틀로 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쉬워. 천천히 할 테니까 자, 교재 볼 필요 없어. 나만 보면 돼. 교재 문제는 니들이 나중에 풀기 쉽게 했으니까 아주 풀고 모르는 거 물어보고 그냥 새 거로 들어갈 테니까 통째로 들어갈 테니까 이해만 하면 돼. 무슨 얘기냐면 교재 볼 필요 없어. 그냥 나만 보면 돼 오늘은. 이? 항상 그렇지만 나만 보면 돼. 또 돼. 자, 첫 번째 5강 타이틀의 1번이 곱셈 공식인데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곱셈 공식을 다 가르치지 않았어. 몇 개만 가르쳤는데 1번은 내가 곱셈 공식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받아들여. 내가 이것을 전개할 때 공식을 알고 있다면 공식을 쓸 것이고 공식을 모르면 그냥 전개해. 무슨 말이냐? 내가 끄지마 금방 끝나.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할게. 자, 루트 5 마이너스 1에 제곱한다고 치자. 이건 공식 알고 있지? 뭐의 제곱이야? 차의 제곱이지? 그럼 니들 머릿속에 당연히 a-b의 제곱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나올 거라고. 절대로 이걸 두 번 접어서 전개하면 망하는 거야. 자, 앞에 거 제곱 손도 안 댈게. 얘기해야 돼. 앞에 거 제곱 루트 5 제곱해 머릿속으로. 뭐야? 오, 된 거지? 자, 보지마. 곱해. 보지마. A하고 B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배 해주지. 그러니까 루트5하고 1 곱한 다음 마이너스 2배 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루트5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아? 자, 뒤에 거 제곱이지. 뒤에 거 뭐야? 1이지. 1에 제곱해가지고 끝내버린다고. 뭐 어떻게 될 거야? 6 마이너스 2루트5. 괜찮아?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곱셈 공식은 뭐냐면 이게 이 뜻이야. 우리 2학년 학생 참 순수하게 적어줬지. 곱셈 공식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이면 그냥 적용해. 그게 끝. 내가 만약에 너희들한테 자 2 루트 5 플러스 3에 제곱했다. 이거 만약 두 번 적으면 중3 아닌 거지. 처음에만 힘들지만 힘들지 않아. 머릿속에 왜 앞에 거 제곱 뭐야? 난 적어줄게. 난 이렇게 적지만 너희들은 적으면 안 된다고 지금. 어떻게 될 거야? 20될 거지. 괜찮나? 자, 곱해준 다음 2배야. 곱해주면 어떻게 돼? 6루트 5지. 곱해, 2배 곱해줘. 어떻게 돼? 12루트 5지. 너희들은 2 곱하기 2루트 5 곱하기 3 이렇게 할 거지만 그냥 바로 나와야 돼. 뒤에 거 제곱 3의 제곱 돼 있지만 뭐라고 적을 거야? 이렇게 된 거냐? 쫄지 마. 교재 문제 풀 때, 곱셈 공식 풀 때 알고 있는 공식 그냥 적용하면 돼. 아직 너희들에게 많은 곱셈 공식을 못 가르쳤어. 인습을 해 가르칠 때 다 가르칠 거야. 쫄지만 안 하면 돼. 근데 만약 내가 이렇게 적었지. 이것도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이지. 무슨 공식입니까? 머릿속으로 대답하고 있으면 돼. 합쳐. 그렇지. 합차 공식이야. 아주 고마워. 그러면 a-b, a 플러스 b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뭐가 되는 거야? 뒤에 거 제곱 되는 거지. 쫄지마. 앞에 거 제곱하면 뭐야? 머릿속으로 해야 돼. 4. 빼기 뒤에 거 제곱 3루트 2 제곱해 뭐야? 괜찮아? 어떻게 될 거냐? 마이너스 14 될 거지. 근데 만약에 제자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2 플러스 3루트 6 5 플러스 2루트 7 곱셈 공식 모르겠잖아. 합의 제곱도 아니고 차이 제곱도 아니고 합차 공식도 아니지. 그럼 뭐야? 모르면 순수하게 그냥 전개. 괜찮아? 전개하면 되지. 10 괜찮아? 전개하면 되지. 4 루트 7 괜찮아? 전개하면 되지. 15 루트 6 괜찮아? 전개하면 어떻게 되지? 4 루트 6 루트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되겠지. 종족 같은 건 없잖아. 멈추는 거야. 된 거? 집에서 연습할 때 곱셈 공식 풀 때일 때 알고 있는 공식이면 적용이고 모르면 뭐 하겠다? 전개하겠다. 된 겁니까? 모르면 다 물어봐야 돼. 절대 말하지 않아. 자, 1번은 내가 그냥 넘어갈게. 왜? 나중에 인수분해 할 때 다 할 거니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오늘 강의 2, 3, 4번 다 시험이 나와.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해. 학생들 너희들 쉬게 하려고 했는데 숙제조사 미안해. 아, 약속한 거 지키고 있어. 하루 설날 끝나고 하루 쉬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약속한 거 지킨다. 금요일 날 쉬게 할게. 나중에 설날 끝나고. 설날 때 쉰다, 쉬는 걸로 퉁치면 너희도 나 죽일 거 아니? 아, 그럼 되나? 아, 다이어리가 안 된다고. 시계값. 자, 봐. 이제부터 중요해. 천천히 해볼게. 봐봐. 나는 오늘 너희들한테 뭘 가르칠 거냐면
일반적인 학생과 일반적이지 않은 학생들을 가르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학교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만약에 x가 루트 마이너스 1일 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9를 구하라고 해. 그럼 일반적인, 자, 제목이 식의 값이야. 왜 제목이 식의 값인지 알 거냐? 이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자, 일반적인 학생, 자, 일반적인 학생들. 난 지금 일반적인 걸로 풀어주겠지만 절대 이렇게 풀면 입시는 망하는 거야. 일반적인 학생들, 식의 값 나오면 대입을 한다. 대입. 그럼 어떻게 하냐면 x에 누굴 집어넣냐면 루트 마이너스 2에 제곱을 집어넣고 4 루트 마이너스 2 집어넣고 9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그런 다음 이걸 푼 다음에 답이 나오면 흐뭇하게 웃어. 풀어볼게 일반적인 학생들. 루트 마이너스 2 제곱해보자. 5 마이너스 좀 빨리 해야 되겠니? 4 루트 5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 플러스 4 루트 5 마이너스 8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 없어질 거니까 5 더하기 4는 9에다가 9 더하기 9는 18에다가 18 빼기 8은 10 되겠네. 답은 맞았지만 빵점. 왜 빵점인지 혹시 본질을 보고 있는 학생 있나? 절대 이거 이렇게 풀어서는 안 돼. 잘 봐. 일단은 너희들한테 이해를 시키기보다는 암기를 먼저 시킬게. 그 다음에 이해시킬게. 그게 더 편해. 일단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무리수를 외롭게 해줘.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무리수를 외롭게 해주는 거야. 무리수를 외롭게 하는 거야. 무리수를 외롭게. 무슨 개소리냐? 본질을 보고 있는 학생. 자, 아까처럼 학생이었어. 본질을 보고 있는 학생은 이렇게 봐. x 플러스 2는 루트 5. 괜찮아? 왜 무리수를 외롭게 한다는 표현을 썼지? 우변에 무리수밖에 없잖아.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이사갔지. 괜찮아? 무리수를 외롭게 해준 거야. 그리고 팍차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 고3 때까지 무리수가 낫지 나오지. 무조건 제곱이야. 다시 얘기할게. 무리수가 외롭게 돼가지고 우변에 무리수만 있지. 무조건 제곱이야. 왜 제곱을 해줄까? 무리수를 뭘로 만들고 싶어서? 그렇지. 양변에 제곱해. 양변에 제곱하라고. 괜찮나? 전개할 수 있겠습니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뭐야? 5지. 그럼 x제곱 더하기 4x는 뭐야? 1이지. 이거 일로 이사했잖아. 1 더하기 9 뭐야? 이거 1이라며. 뭔 말인지 알 거냐? 봐봐, 나는 너희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리수를 외롭게 한다고 표현했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한다고 했어? 무리수를 외롭게 한다고 했잖아. 근데 자 이제 인문학적인 것 말고 수학으로 돌아와 보자. 병석이는 뭘 본 걸까? 왜 병석이는 왜 무리수를 외롭게 해준 걸까? 그걸 니들이 봐야 돼. 우리 사랑하는 제자님들이 뭘 봐야 되냐면 나는 이걸 본 거야. 야, 얘 안 봤어. 야이만 봤다. 뭔가 형태가 완전 제곱식의 때 느낌 나오지 않나? 하나 물어보자. x 플러스 2 제곱하면 뭐지?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아닌가? 무슨 얘기냐? 이 9를 선생님은 4 플러스 5로 본 거라고. 야, 이거 완전 제곱식이잖아. 이해되면? 그리고 여기 지금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싶은 거라고. 이사에서 누구? 이렇게 바꿔준 거지. 여기 지금 완전 제곱식 형태가 있으니까 야이도 뭘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완전 제곱식 형태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라고. 그래서 뭐 한 거야? 양변에 제곱한 거라고. 이해되면? 근데 나는 너희들에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면 좋지. 여기 완전 제곱식 형, 수학적으로 한번 얘기해볼게. 여기 완전 제곱식 형태가 있죠? 여기도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줘야겠죠?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아까 간단하게 인문학적으로 표현했지. 구어로. 누구를 외롭게 해줘라? 그러면 문제를 바로 만들 수 있어. 바로 한번 만들어볼까 제자들아? 수학이 크게 어렵지 않아. 내가 너희들한테 자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1
이 시계값을 구하라고 해보자. 그럼 너희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플러스 이라고 하겠지. 괜찮아? 그럼 출제자는 뭘 주어줄까? x 플러스 3은 무슨 식? 이런 식으로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주어지면 출제자들이 바로 애들이 장면 제곱해서 풀 거 아니까 야 얘를 뭐라고 해서 처음에 줄 때 이렇게 주겠지. 괜찮아? 조건을 이렇게 줄 거라고. 이해됐나? 거꾸로 들어간 거야. 니들이 봐봐. 저 학교 시험이야. 대입해서 푸는 새끼 있지. 병신이지. 바보지. 욕해도 되지. 공부 안 한 거잖아. x제곱 플러스 6x. 완전 제곱 시험 돼 있는 거잖아. 당연히 그 국어로 얘기해. 우리 수를 뭐 해줘라. 외롭게 해라. 된 거냐? 인정? 오케이. 좋지? 그럼 봐봐. 시계값은 대입보다는 뭐다? 변형이다. 이게 두 번째 더 테마야. 난 변형해서 풀었잖아. 항상 시계값은 그래서 곱셈공식을 내가 근데 내가 애들한테 자 이번에 문제를 또 만들어 볼게. 제자들아 힘들내야 돼.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노력할게. 자 x는 자꾸 안 나오는 것들만 뭐가 되지? x는 내가 루트 5 플러스 2 y는 루트 5 마이너스 2라고 해볼게. 그런 다음에 너희들한테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하라고 했다고 치자. 타이틀이 뭐야? 시계값이지. 이 값을 구하라고 했다고. 그럼 일반적인 학생들은 어떻게 구하느냐? 어떻게 구하겠어? 대입하겠지. 그게 이 문제에서는 그게 꼭 나쁘다고 할 순 없어. 무슨 말이냐? x에 루트 5 플러스 2 집어넣고 y에 루트 5 마이너스 2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5 플러스 4 루트 5 플러스 4 5 마이너스 4 루트 5 플러스 4 답은 18 이렇게 하겠지. 이 문제에서는 대입이 나쁘진 만큼은 알아.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린 고등학교 수학을 대비해야 돼. 이런 식으로 풀면 중학교 문제는 맞출 수 있지만 고등학교 때는 문제를 못 풀어. 고등학교 때는 시계값이 대입보다는 전부 다 뭐니까? 변형이니까. 그럼 내가 곱셈공식 활용 배웠던 거 기억나니 제자들아? 문자가 바뀌니까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서 너희들에게 한번 문자를 돌려보겠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2ab 괜찮니? 그럼 너희들 머릿속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되셔야겠죠? 고마워. 건들지 말고 하는 거야. 잘 봐. 왜 세로로 적었는지 느껴지니? 네. x 플러스 y 해. 뭐야? 2루트 5잖아. 아니야? 2루트 5 집어라. 20 아닌가? 마이너스 2. xy지. xy 곱해주는 거잖아. 합차 공식이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아니? 뭐야? 1이지. 그럼 20 빼기 뭐야? 2지. 답 뭐야? 18이지. 괜찮나? 그럼 정리해보자. 자, 2번 다 끝나서. 항상 수학을 언어로 봐야 돼. 집에서. 너희들 내가 그 동영상에 4-2강 올릴 때 봤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수학을 언어로 공부하는 애들은 수학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4-2강에 병석이가 그 댓글에 1번부터 22번까지 다 국어로 적어놨지? 본 학생 있고 안 본 학생도 있을 거야. 국어를 보면서 말로 대답할 수 있으면 수학을 잘하게 돼. 니들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1번부터 22번까지 지식이 달아있죠. 23번째 지식이거든?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공부라는 게 별게 아니야. 집에서 연습할 거는 수학 문제는 나중에 뭐 곱셈공식 읽으면서 무슨 얘기? 알면 적용, 모르면 뭐? 전개. 그리고 시계값은 뭐야? 대입으로 풀 수도 있지만 내가 수학 진짜를 진짜 열심히 공부했다면 대입보다는 누구를 선택하겠다? 변형을 선택하겠다. 변형을 선택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었지.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변형.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변형. 그리고 뭐? 곱셈공식 활용이었지. 변형이었지. 그 대표적으로 만약에 저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고 하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할 거니까 더하기하고 뭘 알면 된다? 곱하기를 알면 된다는 뜻이야. 마음속에 들어가면 진짜로 그지? 완전 제곱식 변형 하나 물어보자.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9가 있다고 칠게. 너희들은 이걸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9로 볼 거냐? 내가 반지의 제한 가르쳤잖아, 언어로. 그럼 너희들 이거 어떻게 봐야 돼? 8의 반은 뭐야? 4지. 4의, 그렇지. 그럼 너희들은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 플러스 3을 보겠지.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볼 수 있는 학생은 학교 선생님이 뭐가 주어지겠니? 이걸 구하려면 x 플러스 4의 제곱은 무엇? 뭐 20이라고 할까? 이렇게 주어져야겠지. 그러면 x 플러스 4는 예를 들어서 뭐 2 루트 5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겠지. 뭐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지만 조건 줄 때 뭐 x는 뭐야?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5 이런 식으로 조건 줄 수 만들 수 있겠지. 즉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문제를 풀 때 너희들에게 줄 제자는 x 플러스 4는 무엇? 이렇게 줄 거라고. 다시 하나만 해볼까? 들려주면 저 졸지 마마. 늦게 해야 돼, 제자들아! 그지? 그러면, 무슨 걸 주겠니? x 플러스 5는 무엇 이렇게 주겠지? 이해되면? 그게 받고 있는 거? 오케이. 자, 시계값까지 계산했습니다. 해설지에 잘 쳐놨고 여러분 교재가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혼자 할 수 있게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좀만 참아라. 이어서 빨리 끝내버리자. 중간 쉬었다 가면 더 힘들어. 근사값. 이제 여러분들은 제곱근의 근 하나 물어보자. 근사값 정의가 뭐야? 수학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잘한다는 표현에 비해 수학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은 수학의 모든 제목이 한자이기 때문에 한자를 적지 못하더라도 그 뜻을 알아야 돼. 우리가 이 근방, 이 근처 하잖아. 가까울 근자. 복사할 때 사자 쓰잖아. 복사. 같을 사자. 가깝고도 가까운 값이야. 근사 값은 가깝, 자, 루트 2. 정확히 얘기할 수 있나? 무슨 값인지 유리수로? 대충 얘기 못 하잖아. 루트 2는 대충 무슨 값이야? 1.414, 이거 무슨 값이잖아. 여기 뭐 표줘야 돼.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제곱근 근사값은 뭐냐면 제곱근이 어떤 값에 가까울 건가 그것을 공부하자는 얘기야. 자, 그 전에 너희들에게 하나 물어보자. 루트 2, 루트 3, 루트 5는 대충 몇인지 외워져 있지? 루트 2 대충 몇이야? 대답 못하면 공부 안 한 거야. 1.4 무시고 무시고. 루트 3은 1.7 무시고 무시고. 루트 5는 2.2 무시고 무시고 하잖아. 동의 받으신가? 근데 너희들한테 만약 내가 루트 87.7 하면 어떻게 대답하나? 미치잖아. 그래서 수학자들이 제곱근표를 만든다. 쫄지 마. 제곱근의 값을 표에다 적어놓은 거야. 뭐 어떻게 만들어놨느냐? 자, 봐봐. 일단 루트 1.00부터 루트 99.9까지 제곱근표에 다 표시놨어. 그럼 애들이 이걸 일단 어려워해. 너희들한테 막 그 어려운 얘기를 못해줘. 뭐 유효숫자 그런 얘기는 못해주니까 이렇게 받아들여. 수학자들이 숫자 3개까지 표현했다고 생각해. 무슨 말이냐? 루트 1.00. 어쨌든 숫자가 몇 개야? 3개지. 괜찮아? 대충 몇인지 정할. 루트 99.9 숫자가 저 3개지. 루트 1부터 루트, 더 쉽게 하면 루트 1부터 루트 99.9까지 표에 적어놨다고. 다시 얘기할게. 숫자 몇 개까지? 안에 3개까지. 이렇게 생각해. 교육과정상 그거 몰랐다고 푸는데 문제는 없어. 그게 무슨 얘기냐? 제곱근표를 만들어 놓을 건데, 자, 중요해. 잘 봐. 루트 1.27을 구하라고 했다. 나 제곱근표에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타내냐. 루트 1.00부터 어디까지? 이거 제곱표에 다 표를 줄 거야. 표를 뭐 한다고? 준다고. 잘 봐. 루트 1.27을 구하라고 하면 표를 줄 건데 표를 막 줄 거야. 이렇게 첫 번째 이 두 자리 있지. 1.2가 왼쪽에 있어. 이렇게 첫 번째 숫자 두 개가 어디 있다고? 왼쪽에 있다고.
만약 내가 루트 97.4라고 하면 97이 왼쪽에 있다고. 괜찮아? 그러면 뒤에 있는 7이 어디 있을까요? 어딘가 있다고. 여기 만나는 값이 그 값의 근사값이야. 어렵지. 니들이 어렵게 생각할까봐 그림을 그려왔다. 어디로 잡거나 본교재. 자, 본교재 3페이지로 와봐, 제자들아. 졸지 엄마. 다 돼. 날 믿어야 된다. 보면, 봐봐. 루트 2.03. 제곱분포에서 찾으라고 했지. 쫄지 맘마 나오자. 제곱분포. 자, 다시 이야기하자. 제곱분포는 1.00부터 99.9까지 나타냈대. 수학자에다 구했대. 루트 2.03 물어봤지. 2.0 어디 있는 거 찾아. 그리고 여기 3 있는 거 찾아. 만나는 점 찾아. 그리고 만나는 점이 뭐라고 나와 있나. 루트 2.03 만나는 부분. 1.425 이렇게 적어졌지. 그 값이라고. 어렵지 않지? 그럼 물어볼 수 있네. 제곱근의 근사값은 루트 1.00부터 루트 99.9까지 어디 나타냈다? 표에 나타나 있는데 앞에 두 자리는 어느 편에? 세로. 괜찮아? 왼쪽. 세로. 괜찮아? 나머지 한 자리는 어디? 가로. 오른편에. 괜찮은 거? 그들이 만나는 값이라고. 된 거? 자, 이제부터 신세계로 갈 거야. 오케이. 수업 잘 들어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더 열심히 잘 가르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 너희들이 하나 물어보자. 근호가 있는 시계 배는 기억나니? 자, 수학, 이 문제 중요하지 않아. 수학을 안 하니까. 근호가 있는 시계 배는, 이 문장을 들었을 때 너희들이 수학적으로 어떤 문장이 딱 나오니? 안 나와 있어요. 저희는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야. 수학이 중학교 때는 괜찮은데 고등학교 때는 언어에 민감하지 않은 단어. 수학 평균, 제 또 평균 몇 점이야? 18점. 작년 일부 평균 18점 나왔잖아. 일부 애들이 문제인 것보다는 좀 더 어렵게 나왔지만 언어로 공부 안 하는 거야. 근호가 있는 시계 변형이 뭐야? 루트 A 제곱 B는 뭐야? A 루트 B라는 거였잖아. 그럼 갑자기 병성이가 이걸 왜 가르치고 있느냐? 표에는 루트 1.00부터 루트 99점까지 없잖아. 근데 우린 루트에는 2만도 들어갈 수 있고 2천도 들어갈 수 있고 루트 0.004도 들어갈 수 있고 엄청나게 많은 게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이것밖에 없느냐? 이것만 있으면 다 구할 수 있으니까. 해볼까? 가장 쉬운 거 한번 해볼까? 루트 200이지. 루트 200은 어떻게 되나? 2 곱하기 뭐야? 100이지. 이거 뭐야? 10루트 2지. 루트 2가 예를 들어서 1.414라고 가정해볼게. 괜찮아? 그럼 10루트 2니까 어떻게 될 거야? 자리수 바뀌지? 14.14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여기서 중요해! 잘 봐야 돼! 너희들이 루트 200을 볼 때 밖에 점이 찍었다고 생각해. 이게 영이 없지만 밖에 있는, 자, 물론 이게 수학적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얘기지만 지금은 제곱근의 근사값에서 되는 표현을 하나 쓸게. 밖에 있는 새끼는, 자, 밖에 있는 녀석은 안으로 두고 오고 싶어 하고 안에 있는 녀석은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게 오늘 테마야. 무슨 말이냐? 점이 밖에 있지? 밖에 있는 새끼 나 뭐라고 했냐? 안으로 들어오고 싶다고 했지? 난 두 칸씩 들어올 거야. 왜 병석이 두 칸씩 들어오고 있나? 두 칸이 제곱수잖아. 이해되면? 그럼 물어볼게. 여기서 쫄지 마. 루트 2000이지. 이걸 구하래. 쫄 필요 없지. 밖에 점이 있다고 생각하라고. 밖에 있는 새끼 어떻게 하고 싶대? 들어오고 싶다고 했잖아. 들어와. 괜찮아? 그럼 어떻게 될 거냐? 10루트 20이겠지. 루트 20 제곱분포에 있다고. 뭔 말인 줄 알 거냐? 그럼 이 얘기네. 제곱근과 근사값을 표에 표현했는데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 때문에 우리는 모두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거야. 하나만 더. 그런데 밖에 있는 녀석은 안으로. 그럼 안에 있는 녀석은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할까? 예를 들어 내가 너희가 루트 0.003 이렇게 했다고 치자. 너무 어려운 거 하고 있나? 이거부터 해볼까? 안에 점 있지? 안에 점 있잖아. 뒤로 빠꾸했지 두 개.
그럼 이건 뭐야? 3 곱하기 뭐야? 100분의 1이지. 괜찮나? 그럼 어떻게 될 거야? 3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어떻게 돼? 100분의 1은 왈왈, 10분의 1의 제곱이지. 10분의 1로 나오겠지. 루트 3 제곱표 있나 없나? 있지. 10분의 1 곱해주면 되잖아. 즉, 안에 있는 새끼는 바깥으로 나가고 싶다 이거야. 된 거?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4개를 내가 적으면서 다 해줄게. 쫄지만 마. 자, 보면 6번 보자. 6번. 루트 2는 1.414 90원 90원 약 이렇게 돼 있네. 자, 루트 20은 본교재 3페이지 6번 하고 있습니다. 잘 참고 있어. 진짜 감사하다. 최대한 빨리 끝낼게. 루트 200, 루트 2000, 루트 0.2, 루트 0.00이야. 점 밖에 있나 안에 있나? 밖에 있지. 몇 칸씩 움직일 거야? 움직여. 어떻게 돼? 100 곱하기 뭐야? 2지. 10 루트 2지. 루트 2에다가 10 곱하면 어떻게 돼? 자리수 바뀌지. 괜찮아? 된 거? 자, 루트 2000 쫄지 마. 들어가도 되지? 들어가도 되나? 네. 그럼 어떻게 될 거야? 10 루트 20 괜찮아? 괜찮습니까? 루트 20 뭐야? 4점 자리수 바뀌지? 44점 뭐야? 7이 되겠네. 괜찮아. 근데 만약에 루트 20이 없어. 루트 20이 없어. 그럼 필요한 게 뭐야? 루트 20이 없다고 치자. 최첨단 수업 보지 마. 없어. 뭐가 필요할까? 루트 2 말고. 루트 20 말고. 루트 20은 뭐야? 2 루트 5지. 그럼 루트 5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해되나? 오케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제곱근과 근사값은 제곱근표에 다 적어져 있고 나와 있지 않는 녀석들은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 배웠잖아. 다 끝난가? 끝나. 애들이 여기서부터 쫄아. 자, 일반적인 학생들이야. 엄청 쫀다. 보여줄게 왜 쫄는지. 선생님 뒤로 두 칸을 가고 싶은데 이거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선생님 0 적어줘 씨발. 두 칸을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데 없으면 너희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0을 순수하게 적어도 된다 이거야. 그럼 적는 순간 아라띠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될 거야 쟤네들아? 20 곱하기 뭐야? 20 곱하기 100분의 1이지. 100분의 1 뭘로 나오나? 10분의 1 루트 20으로 나오지. 루트 20에다 10분의 1 곱하면 뒤로 가지. 아, 앞으로 가잖아. 어떻게 돼? 0.447이 되겠네. 된 거? 어렵지 않아, 절대로! 자, 마지막! 수학이 크게 어렵지 않다. 35분만 참으면 집에 간다. 집에 나가지 마. 끝나. 오늘 문제도 안 풀 거야. 개념만 설명하고 집에서 공부해.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다음 주에, 저 숫자인데 양해 구해서 월수금, 설날이라서 다음 주 월수금 동영상을 찍을 생각이, 시작하세요. 설날 쉬시고. 근데 인수분해 할 건데, 인수분해도 졸라기 쉬워. 쫄지만 마. 괜히 먼저 볼 필요 없고, 졸라 쉬워. 절대 어렵지 않아. 이거 죽는 게 더 어려워. 인수분해보다. 아, 정말 재미없다, 씨. 자, 루트 0.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아, 수요일 날. 아. 야, 이빨 꺾어지지 마라. 진짜 이빨 아프더라. 자, 0.00이지. 두 칸씩 움직인데. 애들이 막 한다. 선생님, 두 칸 움직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봐봐. 너희들이. 아까 200할 때는 바깥에서 왔잖아. 움직였잖아. 그잖아. 근데 북한 갔는데 갑자기 뭔가 이상하지 않냐. 그지? 뭔가 안 보이지? 왜 안 보일까? 공 안 받고 하면 더 가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 거냐? 그럼 이건 뭐냐? 루트 뭐야? 만분의 1 곱하기 뭐? 20이지? 된 거냐? 만분의 1 곱하기 20은 100분의 1 곱하기 뭐야? 루트 20이지? 0. 뭐야? 447이 되겠네. 한 단 가고 한 대 가고 괜찮아. 44.47인데 두 번 움직일 거면 산타 산타 괜찮아. 근데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푸는 학생도 있지만 솔직히 너희들 지난번에 배웠어. 0.00이 우리에게 누군 없다?
천분의 1은 있다 없다? 루트 천분의 1은 우리 머릿속에 없잖아. 천이 제곱수가 아니니까. 당연히 우린 뭐야? 루트 뭘로 봐야 돼? 만분의 20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 당연히 처음부터 공 들어가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하고 있을까? 해줄까? 된 거? 자, 봐, 정리할게. 그러니까 절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자, 곱셈 공식. 알면 적용하고 모르면 전개해라. 시계값 대입보다는 뭐? 변형. 제곱근의 근사값 표에 다 있다. 표에 없는 건? 왈왈곰법. 괜찮아? 점이 밖에 있으면 정수기 안으로. 괜찮아? 정수기 밖에 있잖아. 안으로 가져와. 에이, 졸라 썰렁해. 점이 안에 있으면 뭐? 밖으로. 된 거? 움직일 때 몇 칸씩 움직이죠? 두 칸씩. 만약 움직일 때 뭔가 꺼림직해. 막 긴장돼. 긴장돼. 어머,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했어. 뭔가 이상하잖아. 뒤에 뭐 붙여주자? 오케이, 땡큐. 됐어. 자, 네 번째. 물이, 자, 이제 완전히 중요해. 선생님, 나쁜 놈이지. 아까 가르칠 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번 가르칠 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번, 다 중요해. 처음부터 다 중요하다고 하면 니들이 공부 안 하니까, 힘드니까. 제목이 무리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인데, 어? 25분 남았다. 어떤 느낌인지 한번 느껴볼게. 쫄지 마. 내가 너희한테 암기를 부탁했어. 자, 대충 괜찮아. 루트 2 대충 몇이야? 1.414. 보시고, 보시고, 괜찮아? 괜찮아? 그럼 하나 물어볼게. 자, 루트 2는